3대1 SK텔레콤 T1은 잠깐 쉬어가면서 패석 강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승자 선수가 저거전에서 보여지는 미묘한 그 차이를 계속적으로 자신적으로 좋은 쪽으로 가져가면서 네. 결국에는 승리를 거뒀죠. 자, 다섯 번째 세트 누굴까요? 야, 또 한 번에 젖어져. 아, 또 한 번에 젖어져도 젖어져지만 한상봉 선수가 하이트엔티스에게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와버렸습니다, 이제. 예. 오늘 T1 적의 날로 선포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끝내겠다는 생각을 한상봉 선수의 카드로서 예, 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랜드라인에서 한상봉 선수 추격을 하고 있는데 예. 다른 종족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상봉으로 끝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그랜드라인에서 출전한 한상봉 선수의 카드로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 네. 뭐 이적한 이후에 너무나 좋은 활약 펼쳐주고 있죠. 계속해서 네. 연승 달리고 있고요. 그렇죠. 16일에도 승리, 18일 승리를 거두고 있는 한상봉 선수가 되겠고요. 자, 상대는 이 하이트앤투스의 주장입니다. 권지현 선수. 예, 뭐 지난 시즌에는 1승 1패를 기록했죠. 두 경기밖에 출전을 못했었는데 김경호 선수의 그 공백이 확실히 그 드러나는 그 엔트리인 것 같습니다. 권지현 선수가 주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크게 했지 이 경기는 많이 참여를 하지 못했었는데 시즌 초반부터 이렇게 출전을 했다는 건 말이죠. 예. 출전 횟수로 보나 사실 승률로 보나 현재 승자 예측은 만약에 한다면 한상봉 선수에게 손을 들어주는 게 데이터상으로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장으로서 네, 예. 저전 상각도 한상봉 선수 10점 놓고 봤을 때 6승 4패고 권지현 선수는 10점 놓고 봤을 때 2승 8패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뭐 앞선 경기에서 보여줬듯이 미묘한 차이를 계속적으로 좋은 쪽으로 끌고 간다면 권지현 선수 한상봉 선수를 상대로 좋은 경기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또 모를 일이 바로 저전 아니겠습니까? 자, 과연 권지현 선수가 한상봉 선수를 잡아내면서 그렇던 불굴의 의지를 불사를 수 있을지. 자, 이제 정말 한 경기로 모든 게 오늘 경기가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 아, 이 권지현 선수가 대이변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동안 그 실전감각 문제가 좀 있긴 있어 보였거든요. 네. 자, 조인이 모를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세트 잠시 후에 시작됩니다. 꾸준한 출전을 보이고 있는 한상봉 선수와 권수현 선수의 저그전 최근 승리는 작년 8월이었거든요. 자, 과연 어떤 승부가 나올지. 다섯 번째 세트는 그랜드라인 세컨드 에디션입니다. 색깔이 참 많이 비슷하군요. 예, 노란색입니다. 한상봉 선수고요. 약간 빛바랜 노란색인 것 같았던 게 바로 지금 빨간색을 꺼냈다 권수현 선수입니다. 자, 그랜드라인 두 번째 판. 예, 뭐 예측대로 오버라든 위쪽으로 스타트 끊었고 예,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뭐 3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한상봉 선수고요. 그리고 개막전 케이트로스전에서도 김성대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저그전을 하면서 시즌을 시작했었던 한상봉 선수가 과연 이 상대방의 주장이자 또 한 명의 저그 선수의 권수현을 꺾고서 팀에게 3연승을 안겨다 줄지 참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저그전 네. 성적도 6승 4패 좋아요. 최근 김성대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또 야, SK텔레콤 T1 저그 1패 후 5연승 살다 보니 이런 날이 다 있군요. 예, 이 프로토스는 압도적으로 다른 팀에 비해서 세고 이 테란도 이 정명훈 선수를 믿을 수 있고 저그마저 세게 된다면은 이거 이번 시즌 또 다른 팀들 어떻게 상대합니까? 뭐 스타크래프트 3개 종족밖에 없는데 3개 다 잘하면 네, 그래서 네. 말입니다. 국영수 다 잘하면 1등 해야죠 뭐. 불공평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아, 진짜. 게다가 이 실력적인 부분에서 그냥 잘해요 보니까 그냥 승리를 따내는 게 아닙니다. 잘해서 진짜 잘해서 따내는 것 같다는 느낌이 오늘 확연히 들거든요. 선수들이 참 이렇게 신이 나서 경기를 하는 듯한 모습이 또 굉장히 그 기세면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상봉 선수는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한 선수고 대단한 선수라는 생각이 드는 게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화장실에서 자주 만났어요. 예. 그 평소에 SK 선수랑 좀 친했냐? 이적하고 예. 나서 뭐 친해진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원래는 그렇게 친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적하자마자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는 건 한상봉이 얼마나 좋은 성격을 가지고 얼마나 여유로운 성격, 여유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예. 알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상봉 선수도 그래도 이 권수현 선수랑 한솥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하이텐스가 패배를 하게 된다면은 그 아픔이 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SK텔컴 T1 강팀입니다. 하지만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상대고요. 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 자, 해처리를 서로서 각자 펴고 있는 모습이고요. 스포닝 풀의 권수현 선수. 빌드는 완전히 똑같고요. 번호 따나요? 예. 이야, 야! 이게 당신이 뭐 레인보우입니까? 예, 뭐 약간 그 비슷하긴 비슷했었는데 몸매가 다른데요? 예, 구석에서 저렇게 또 이 작업을 하고 있네요. 구석이라고 그 표현을 드시니까 예. 네. 네. 대놓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예, 뭐 이런 거는 정도... 하이는 아랫돌이 안 입었어요, 사실. 윗돌이만 입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그럼요.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또 생각이 됐나요? 진짜 뭐 가지가지의 그 색깔을 보여주고 있죠. 아까는 또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도 봤었는데 네. 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벙키. 네. 자, 그만큼 벙키가 저를 될 만큼 분위기가 좋아서 그래요. 사실 막 지고 있는데 3대 5에 지고 있는데 저러고 있으면 손가락질 다 가죠. 예. 그렇죠. 예. 날뛰고 있는 그런 벙키의 그 모습들을 요새 자주 보고 있는데 예. 그만큼 잘한다는 겁니다. T1 선수들이. 네. 자, 일단은 살펴보고 있는 권수현 선수의 오버로드와 유리 약간 꺾었다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한상봉 선수의 오버로드입니다. 네, 저건 리서치를 통해서 상대방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확실하게 안 상태이기도 하고요. 양 선수 모두 다 빌드 뭐 다 똑같습니다. 저건의 숫자도 이제는 맞춰주는 상황이 됐고 이 상황 속에서 정원이 두 마리라도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계기를 누가 더 빨리 마련하느냐 이 싸움이 되는 거죠. 뭐 일단은 이 권수현 선수가 빌드상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좀 이득을 보고 갔어야 이 경기가 좀 팽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권수현 선수는 데뷔 이래 뭐 저부전 경험이 뭐 엄청 많았던 것도 아니고 예. 한상봉 선수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스피드 된 두 선수. 이 권수현 선수는 최근에 이긴 상대 아까 말씀드린 1년 전이긴 합니다만 그게 이재동이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저걸린 추가 생산 권수현 한번 겁주고 빠지고 있는 한상봉 선수. 자, 뭐 별다른 교정 없이 뮤탈리스트가 나온 이후에 운영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이번 경기 좀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근데 라바 지금 다 쓰고 있어요. 양 선수 모두 다 저글링 싸움에 좀 더 힘을 실는 것 같은데 한상봉 선수는 라바를 돌렸고 예 라바를 조금이나마 모으는 쪽은 권수현이거든요. 위쪽으로 빠져 저글링 다 눌렀습니다. 예. 오버로드 빠졌기 때문에 일단 뛴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무조건 난 간다예요. 저글링 나왔습니다. 자 끌어 당겨서 야 좀 얻어맞아 한상봉 선수. 자 싸움의 결과가 승패로 결정 지어질 것 같은데요. 뒤에 저글링 두 분이야. 정원의 숫자는 한상봉이 많아요. 있어요. 따라요. 예, 때문에. 따라요. 자, 자연스럽게 많이 나는데요. 예, 바통 터치가 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정원님과 뮤탈리스크가 지금 바로 나와줘야 되는데요, 권수현. 이거 뮤탈리스크가 바로 나오면서 상대방이 뮤탈리스크를 확실하게 정리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정원님이 완벽하게 다 사라졌기 때문에 권수현 선수가. 그렇죠. 뮤탈리스크 컨트롤 통해서 확실하게 깔끔하게 막아줘야 돼요, 지금은. 예, 권수현 선수. 드롭만 지금 살리게 되면요. 권수현 성공이죠, 공격이. 자, 안쪽으로 1보, 아래쪽으로 1보, 드론 잡혔어요, 그런데. 드론. 꽤 잡힙니다, 드론. 자, 드론 쪽이 잡혔고, 본제 쪽에서도. 예, 욕심이었죠. 예, 아까 전 그 바로 전 경기 이승석 선수는 저글링 공격에 대비해서 드론을 미리 빼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예. 뺐어야 돼요, 앞마당 쪽에서. 드론 숫자가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네, 권수현 선수의 저글링이 남아있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역공에 대한 부담감도 없는 상태고요. 예. 자, 보기에 세보니까 한 9마리 정도. 예, 미나치치 하는 드론이 6개였었죠. 그 저글링 싸움에서 한번, 싸움 이후에 뮤탈리스트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까지 굉장히 좋았었는데, 드론이 잡힌 부분은 너무 아쉽네요. 자, 그래서 던져주면서 드론 테러, 드론 테러! 똑같이 돌려줘야 되는데. 같이 돌려줘. 자, 하나, 둘. 자, 먼저 뽑았으면 입장이 있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컨트롤 싸움인데, 컨트롤 싸움인데! 자, 뒤를
스커지가! 아, 한상봉 스커지 가져온대요. 뒤로 예. 빠지고 있는 코치어 선수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기세 싸움 면에서 있어서도 한상봉 선수가 약간 웃고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예, 분명 장점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두 마리! 이거 크네요. 최고의 공격수 한상봉 쉬지 않죠. 빈틈 보이면 끝납니다. 후에 팝니다 거기를. 예, 저번에 두 마리 찌르면서 뮤탈리스크 놀고 있느냐? 아니거든요. 계속 갑니다. 예, 아까 전 그 드론을 빼지 않았던 그 타격이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건 드론 나왔어요. 예, 드론 나왔다는 건 뮤탈리스크도 못 눌렀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저걸링은 계속 활약하는 가운데 뮤탈리스크가 지금 호시탄탄 노리고 있거든요. 자, 컨트롤 삐끗하면 망합니다. 자, 이건 스쿼지라도 잘 써야 되는데 한상봉 이거 보세요. 컨트롤 보세요. 네, 컨트롤 삐끗하면 안 돼요. 자, 뒤에 돌아서서 한상봉 선수 컨트롤. 야, 뮤탈리스크 컨트롤에게 한상봉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경기가 예, 한상봉은 역시 아, 한상의 공격수. 예. 예. 자, 분명 장점은 있었는데 원수현 선수 그 먼저 뽑은 뮤탈리스크로 우버로드를 잡고 제 오늘의 경기 마무리. 아, 정말 화끈하게 합니다. 진짜 한상봉은 뭐 쉬지 않아요. 정글링면 정글링 뭐 뮤탈 계속 공격합니다. 뭔가 다른 게 있어요, 한상봉 선수는. 예, 뭐, 이 권선 선수도 생각 자체는 좋았었고, 뮤탈리스크가 나온 시기 또한, 아, 적절했습니다. 근데 그 드론 잡혔었죠. 그 또 앞마당에 드론 채우느라고, 아, 우리 드론 뽑고, 뭐 하다 보니까, 뮤탈리스크에서 이득을 또 못 보게 됐습니다. 예. 3연승. 예, 개인전 3연승. 게다가, 팀도 3연승으로. 아, 왜 이렇게 날개를 달아주네요, 한상봉 선수가. 예. 자, 참 오늘 이 하이텐투스 패배가 좀 씁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팀이 합병이 되면서 되게 강력한 엔트리를 구축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런 면이 많이 퇴색이 됐어요. 안 보였습니다. 네, 아무것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완패로 좀 이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좀 수훈을 뽑아보자면 SK텔레콤 T1 입장에서는 어른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신상문을 잡아낸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SK텔레콤 T1은 지난 시즌보다도 더욱더 강력해진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예, 와, 저글카드가 확실히 강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었고요. 이 저그라인이 약한 편이 아니었던 하이트 엔투스가 김정우 선수가 빠지게 되면서 한없이 약한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아니, 오늘 출전한 팀원 저거 다 이겼어요. 예, 반면에 오늘 그 엔투스의 저그들은 모두 패배를 하게 됐죠. 예. 자, 그러면서 SK텔레콤 T1은 하중에 3연승을 하게 됐고 네. 하이트 스파티는 2연패를 하게 됐죠. 자, 살펴보도록 하죠. 네, 하이트 엔투스. 하이트 엔투스. 권수현 선수가 이게 저글링이 되게 그러니까 이제 정착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오버로드가 빠지다 보니까 상대방의 라바에서 저글링을 더 눌렀는지 파악을 못했었던 것이 이런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도 이건 뮤탈리스크를 먼저 찍었다는 것은 유일한 장점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뮤탈리스크로 깔끔하게 저 저글링만 막아낸다면은 먼저 뽑은 그 공격 유닛을 가지고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건데 드론 잡혔죠.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다 보니까 찢어버리잖아요, 저글링을. 아, 위아래로. 세 마리, 네, 세 마리까지 잡았네요. 내가 자원 채취도 또 한동안 또 제대로 안 됐었고요. 사람이 동시에 두 가지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먼저 한 사람과 그걸 막아야 되는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 네. 저 초글링만 깔끔하게 맞고 드론이 살아남은 상태로 다운체스가 됐더라면은, 7시쪽 그 공격이 좀 더 무서운 공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 안전을 할 때는 먼저 공격을 하는 쪽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아니요. 예. 한상봉 선수가 그런 점을 잘 보여줬어요. 그 싸움에서 예. 컨트롤 정말 기가 막혔고요. 먼저 뽑았었죠. 예,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한상봉 선수도 도망만 갈 수는 없거든요. 도망가다가는 그냥 드론이 잡혀버리니까요. 네. 예, 그러면서 스쿼지 1점차도 좋네요. 네. 왜 권수현 선수는 자신은 뮤탈리스크도 먼저 뽑았었기 때문에 이 타이밍쯤에 스쿼지 추가해서 가면은 내가 분명히 이득 볼 수 있을 거다. 저글링에 드론 3마리 잡히는 피해를 있긴 했지만 뮤탈리스크 공격 과감하게 하면 내가 이득 챙길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갔던 것이었는데 싸운 전투 진영이 상대방의 진영이기도 했고 한상봉의 컨트롤이 권수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훌륭했었습니다. 예. 야, 여기서 이 스쿼지 대박이 좀 터졌어야 되는데 한상봉 선수는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저글링 한 개 밀어넣으면서 뮤탈 컨트롤. 네. 저글링도 신경 쓰이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예. 뮤탈리스크가 저글링을 때리고 있을 시기에 한상봉 선수는 스쿼지를 강제 공격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예. 참 차이가 나는 그런
네, 긴장당했습니다. 네. 라바를 순식간에 저글링으로 돌리면서 권수현 선수는 뮤탈리스크 싸움 이제 가야지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저글링으로 기습을 해버리는 것이 이 한상봉이라는 선수는 경기 내내 쉬지 않는 선수예요. 공격 가야 좀 직성이 풀리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경기로 푸는 것 같은 그런 선수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죠. 예.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반대, 다른 사람 대부분 다 반대인데. 그쵸. 예. 아, 오늘 뭐 승리한 그 T1팀은 축하해야 되겠습니다만, 화이트 엔투스, 지난 시즌보다 더 강력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MVP 김태경. 예. 자, 오늘 김태경 선수가 김상욱 선수를 완벽한 경기력으로 잡아내면서 오늘 MVP에 올라갔죠. 오늘 근데 출전한 그 모든 선수 다 MVP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패배한 정명훈 선수까지도 놀라운 경기력. 경기력 면만 놓고 본다면 다 10점 만점에 10점을 줘도 부족할 게 없을 정도로 모든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친 SK텔레콤 티언입니다. 네,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이군요. 네. 예, 그럴만 한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의 경기 결과는 4-1. 사실 4-2나 4-3 정도로 두 팀의 승부가 가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4-1로 끝났습니다. 네, 그런 스코어가 나오려면은 신상문 선수가 반드시 승리를 좀 거둬줬어야. 그렇죠. 하이텐트스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경기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었을 텐데 어윤수 선수가 정말 뭐 태클 제대로 걸어주면서 하이텐트스가 용병술을 부리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게끔 만든 오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스코어가 나온 것은 T1 저그 때문입니다. 팀원저가 그렇죠. 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뭐 아무래도 이 저그라인 그 약화 때문에 하이텐투스가 이 푸디프 테란 위주의 그런 엔트리 구성을 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어쨌든 오늘은 대실패가 되어버렸죠. 야, 이게 참 SK텔레콤 T1이 경기 결과 재밌는 게 4-3 이기고 4-2 이기고 4-1 이겼거든요. 그럼 다음에 4-0으로 이긴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현재 3승으로 뭐 단독 선두긴 합니다만 뒤에서 STX나 뭐 웅진도 다 아직까지 패배가 없어요. 다음 팀이 바로 웅진이라는 게 좀 재밌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두 팀 중에 한 팀은 무조건 패배를 기록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다는 점 때문에 굉장히 흥미진진한 매치업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SK텔레콤 티어는 확실히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부족했던 저그라인의 한상봉이라는 연희 효과가 톡톡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강력했던 프로토스가 더욱더 강력해졌고요. 테란라인 역시나 정명훈이라는 에이스가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시즌 내내 1위 자리를 계속해서 수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벌써부터 드는데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뚜껑을 열고 보니까 SK텔레콤 T1은 더욱더 강력해져서 돌아왔다라고 이제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사실상 백업 요원이었던 선수들이 거의 모두 다 이 주전급의 그런 실력을 보여주고 상대팀 에이스 중에 에이스 43승을 거둔 테란을 꺾어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행보는 진짜 탄탄대로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오전제든 7전제든 강한 건 강한 거네요. 네, 정말 뭐 강력한 모습 유감 없이 보여줬고요. 네. 하이텐투스는 시즌 초반은 좋게 했었지만 그 이후에는 약간 좀 어긋나는 불협화음이 아직까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들만 완벽하게 보완한다면 역시나 강력한 팀으로 계속 보여줄 수 있겠죠. 시너지가 이제 효과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제 2주차 나머지 경기들 예고해 드립니다. 바로 내일 오후 1시 MC팀 히어로 센터에서는 공군에이스와 MC팀 히어로와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예, 뭐 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 또 이 아쉬운 장면을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2패를 당한 공군에이스가 이번만큼은 꼭 1승을 따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MC팀 히어로를 상대합니다. 예, 쉽게 패배하지 않은 4-2 패배를 그냥 두 번 했었는데 MC팀 히어로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칠지 여러분께서는 기대를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뭐 예전 같은 카스밥 먹던 민창기나 연보성 이지호 이 경기 매첩 나올지 기대가 되고요. 자, 월요일 오후 6시에는 삼성전자칸과 하이트앤투스가 다시 한번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아, 이 경기만은 하이트앤투스가 이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삼성도 지금 현재 패배가 2연패예요. 네. 프로토스 송병구와 허영무 선수가 제 역할을 해주고는 있는데 허영무 선수도 약간 부진하고 있죠. 송병구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이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진한 상태의 삼성전자를 꺾고 하이트앤투스도 이런 좋지 않은 분위기 빨리 꺾어내야 됩니다. 네. 저희 MBC 게임은 월요일, 화요일 저녁 6시입니다. 여러분 혼동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10월 26일에는 1등과 최하위가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공군에이스 참 몰라요. 예, 와, 진짜 이 저력이 매 그 세트마다 예. 그 저력을 보여주는 이 공군에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KT 롤스터 뭐 이 막강 그 이영호 선수가 있긴 한데 네. 일단 이 결과는 네, 또 한번 다시 지켜봐야 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자, 화요일 저녁 6시고요. 프로리그 데이 10월 27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화승오즈 완비게임 히어로가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하위에 놓여있는 화승오즈 네, 웬입니까? 아, 이재동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선수들이 재활약을 못해주면서 너무나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화성오지입니다. 유재동 선수는 뭐 걱정할 게 없다는 듯한 모습을 경기력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선수들이 좀 분발을 해줘야 되겠고요. 예. 20게임 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뭐 시즌 출발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중심을 잡는 분위기를 보여줬어요. 예. 어쨌든가 정말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7전제로 바뀌었다는 것이 이번 시즌을 대하는 많은 팀들이 좀 그 변화에 가장 적응을 잘한 팀이 될 것 같아요. 예, 뭐 흔히 원맨 팀이라고 불리우는 팀 혹은 원투펀치만 강력하되 이 나머지 그 주전 선수들의 그 위력이 좀 약한 팀들은 7전제에서는 이기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받쳐주는 그 선수들을 빠르게 좀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기초 체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뒷받침이 돼야지 이제 끝까지 1년 단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단위가 자신에게 좀 즐거운 행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봤던 신한은행 프로리그 2011 시즌의 1라운드 2차 첫째 날 SK텔레콤 T1과 하이텐투스 경기는 SK텔레콤 T1이 4-1로 하이텐투스를 꺾었던 소식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 방송을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게임 연출의 김성주 도움 말씀에 임성준 한승엽진의 캐스터 김철미였습니다. 저희 여러분 화요일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